68입니다. 68에 다음과 같이 등분포 함수를 받고 있는 포가 스프링 정수 KS 이세 개의 탄성 지점에 지지되어 있습니다. 이때 KS가 주어져 있죠? 이럴 때 경우에 대해서 지점 반력 R1과 R2 그리고 힘 모멘트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판별. 자, 먼저 판별입니다. 이거는 외적 1차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정정 구조물 플러스 잉여력 반력 R2로 분리를 합니다. 즉, 이렇게 해서 변형 일치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정정 구조물 플러스 잉여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양쪽 여기에 W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길이는 총 L이고요. 이럴 때 여기에 R1 똑같이 R1 여기에 이 B 지점에 R2가 있어서 이렇게 변형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세타 B1입니다. 이거랑 플러스 자, 똑같습니다. R2 자, B에 R2가 똑같이 생기고 여기에 이 부분이 B2입니다. 두 번째 변이 산정입니다. KS는 2분의 192의 L의 삼성 EI라고 했죠. 즉, 5분의 800, 384 L 삼성 EI는 0.8 KS. 또, 이게 지지 조건입니다. 지지 조건. 또 0.5 KS는 48 L의 3승의 EI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 이 세타 P1은 KSR1 플러스 384 EI의 5WL 4승 마이너스 48 EI의 R2L의 3승입니다. 이걸 풀었으면 E KS WL 마이너스 R2 플러스 0.8 KS WL 마이너스 0.5 KS의 R2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여기서는 B점 변이 B2는 KS의 R2가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을 가지고 유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이 적합 조건에 의한 인여력 산정입니다. 비1은 B2가 같습니다. 따라서 2KSWL-R2 플러스 0.8KSWL-0.5KSR2가 KS의 R2입니다. 따라서 R2는 2분의 WL입니다. 따라서 R1은 2분의 WL, R2는 2분의 WL 마이너스 2분의 WL은 4분의 WL이 됩니다. 네 번째, 힘 모멘트도입니다. 자, Vx는 4분의 WL 마이너스 WX죠. 따라서 X가 4분의 1일 때 Vx는 0. 따라서 Mx는 Mx가 4분의 1일 때 4분의 WL X 마이너스 2분의 L X의 제곱일 때 4분에 넣으면 4분의 WL 4분의 L 마이너스 2분의 L 곱하기 4분의 L의 제곱. 이거 풀으면 32 WL 제곱. 또한 MB는 4 WL 가운데 2분의 1이죠. 2분의 L 마이너스 2분의 L 2분의 L의 제곱. 풀으면 제로가 나오죠. 맞나요? 아, 2분의 W. 2분의 W입니다. 따라서 힘 모멘트도 그러면, 자, W, A, B, C면 R1은 4분의 WL, 그리고 B는 R2는 2분의 WL이 되고요. 이걸 모멘트로 그리면 B점, 그리고 여기가 L이면 4분의 L 지점에 맥스가 나오겠죠. 이게 M 맥스가 32분의 WL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자, 변형 일지법을 통해서 68회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정근점을 인연으로 표현해서, 자, 변이를 산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변이가 다 나오죠. 이걸 가지고 변이 적합 조건에 의해서 인연을 산정 힘모멘트를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2022년 6월 10일 안병이고요.
감사합니다.